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설렘 가득한 마음 안고. 와, 이쁘네. 하얀하고 엄청 이쁘다.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밭으로 떠나는 랜선 섬 여행. 오늘은 높아진 가을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길을 따라 걸으면 이국적 풍광 속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섬 신안 병풍도로 떠납니다. 병풍도는 차로 갈 수 있는 지도의 송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달려 닿을 수 있는 섬인데요. 매일 달라지는 물대에 따라서 여행 일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여행지입니다. 바다에 오면 항상 좋죠. 이게 마음이 툭 터이고 맑은 공기 마시고. 맨드라미도 뭐 있고 문당에서 왔어요. 물이 빠지면은 다 이렇게 노드길이 나서 참 좋대요.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. 바로 우와. 하루 두 번 물대에 따라 물 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노드길 때문인데요. 이 길 덕분에 병풍도와 네 개의 섬이 밀물대에 헤어졌다가 썰물대 다시 만납니다. 그래서 물대에 맞춰 정확한 일정을 짜야 이국적 분위기의 옆 섬까지 모두 둘러볼 수 있는 건데요. 노드길 건너면 산티아고래가지고서 되게 이제 걷기 좋은 길이 있다 하거든요. 스페인 그 순례길하고 똑같이 해놨어요. 멋있어요. 아, 가보세요. 병풍도와 이어진 네 개의 섬에선 한국과 스페인, 프랑스 미술가가 지은 이국적 분위기의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너무도 크네요. 그 섬과 섬 사이를 잇는 길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닮았다여 섬티아고라고도 불린답니다. 하루 딱 두 번 특별한 도보 여행이 시작되는데요. 일부러 차를 차 안 가져온 거예요. 예, 한 4시간, 5시간 걸린다. 걸어서? 사실 약 12km에 달하는 섬티아고 길은 꽤나 만만치 않은 여정. 사생오리. 어머. 3마리. 오, 저기도 있고. 7마리. 하지만 그 길목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자연의 면모를 구경하다 보면 힘듦을 느낄 새도 없이 바다 건너 옆 섬에 도착합니다. 한적하고 조용한 작은 섬 곳곳엔 12개의 이국적이고 아담한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. 정체가 뭘까요? 길미당이 참 좋은데 깨끗하고 너무 좀 아기자기하고 황풍도 빛도 많이 좋게 해나가고 참 좋구만요. 저마다 개성 넘치는 건물의 정체는 작은 예배당이라는데요. 황금 사원이. 종교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이들 모두 조용하게 마음을 비워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. 여기가 기쁨의 집이라고 합니다. 기쁘십니까? 아, 기뻐요. 이제 컨셉적으로 이름이 있나 봐요. 여기 돌에 있어요. 공간마다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. 어울렸어요. 금색을 보니 기쁜 것처럼. 네, 컨셉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골드라. 네, 골드라.